아, 이 조경순 씨랑 그러면 사라진 게 김백산 씨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야, 조경순 씨는 어디 가고, 김백산 씨는 또 어디에 있어?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제가 2차전지 세력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바이오나 그다음에 코인 같은 쪽으로도 함께 진행을 했었고 테마가 탈 때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금을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요 2차전지 테마가 잘 지켜보니까 이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테라사이언스가 폭락했다가 폭등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 이거 세력지도 보시면은 뭐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CDS 홀딩스가 이렇게 테라를 매각을 했고 그 매각을 대금 중에 일부를 갖다 블루밍 홀딩스가 하이드로 리튬 CB를 통해서 대용 납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블루밍 홀딩스가 원래는 테라사이언스의 대주주였고 여기 CDS 홀딩스와 교체를 하면서 대용 납입을 받았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GP클럽이 원래는 하이드로 리튬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결국에는 방향을 바꿨죠. 그리고 AT세미콘으로 투자 자금을 옮기고 실질적으로는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에는 자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열쇠는 키맨은 하이드로 리튬에 있는 요 조경순 대표이사입니다. 조경순 대표이사 1964 1월생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대신증권 전무라고 여기 되어 있는 부분 생각을 하시고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 나머지 뭐 이광보나 이런 분들은 뭐 대중 대략적으로 그 게시판에서 뭐 글이 올라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부 변동 내역 보시면은 요 라크나가 조합이란 곳이 리튬 포어스에서 나오죠. 리튬 포어스에서 그 실제로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인사이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전환사 채권을 인수를 합니다. 취득 단가 평균 단가가 1160원인 요 가격대로 진행을 하고 일부는 1675원 이렇게 루멘 파트너스에게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두달 정도 지났죠. 10월 4일에서부터 9월 20일 사이에서 11월 16일에서부터 이렇게 조합원 출자 비율로 배분을 한다라면서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변동력을 갖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5% 이상 룰에 이제 그 공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은 5% 미만이면은 떨어졌다고 공시를 해야 되고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공시를 해야 되는 건데 5% 이상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변동폭을 갖다가 1%, 0.1%만 줄어도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합원 출자 비율로 배분을 해버리면은 퍼센테이지가 바뀌어 버리겠죠. 그러면 공시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겠죠. 전환가액 조정을 이렇게 봤더니 비상장인 것들이 1655원에서 전환을 이제 그 조정을 받으면서 1160원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러면은 요게 14회차, 15회차를 갖다가 아까 있었던 라크나가 조합에서 다른 애들한테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최근에 보면은 요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전환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23년도 3월 31일 1분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 16회차만 나와 있는 상황. 여기 보시면 전환가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14회차, 15회차에 대해서 이제 공시가 나온 거예요.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 22년 10월 18일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23년 2월 21일까지 진행을 한 부분이에요. 14회차, 15회차 아까 위에서 보셨던 라크나가 조합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죠. 매수를 인수를 한거 다른 데들한테 인수를 했던 게 전환가액 5,600원에 이렇게 했고 4,055원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상장 예정일은 3월 10일이니까 이미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보셔도 차익을 보기엔 충분하겠죠. 지금 리튬 포어스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중간중간에 이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적어도 두 배, 세배 이상의 차익은 봤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 잔액 보세요. 잔액 보시면 요 정도만 남아있고 15회차는 아예 없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얘들은 차익을 보고 다 나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또다시 리튬 포어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리튬 포어스 이렇게 보시면은 리튬 인사이트와 특별 관계자가 되어 있던 LNOE NK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제이컴 홀딩스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그 권경희가 가장 최대 주주였다는 사람. 이 권경희란 분이 어떤 분이다? 리튬 플러스에서 GP클럽을 갖다가 투자를 만들게 했었던 김경준이란 분의 와이프. 이분이 권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엘린오어 NK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여기서도 4월 7일날 보고서 작성 기준인 3월 31일날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순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보고 특별관계 해소에 대해서 신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였는데 특수관계를 깨고 나는 이제부터 독립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매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꼭 공시를 할 필요는 없어요. 5% 이상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공시를 해야 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보고의무 발생일 이후에 벌금만 크게 내고 늦게 해도 되거든요. 전량 다 판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최대주주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전웅 씨가 이렇게 대표이사로 올라감에 인해서 여기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뭐 조경순 씨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1분기 만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줄어버리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사임을 했고 자, 이만해당 요거는 리튬포스인데 리튬포스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대략적으로 봐도 9분들이 계셨는데 이 9분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신규 이사 선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선임했죠. 그죠? 중도 퇴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9분 중에 교체 2명 되고 8분만 남아있다. 우린 여기에서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김백산 이분이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앙DNM에 어제 뜬금없이 하나의 공시가 떠요. 공시가 뜨는데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임. 이거 제가 사실 놓쳤던 부분이에요. 13회차 100억원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전환가액이 3,052원이죠. 자, 특정인 대상별 사채 발행대금 보면 라크나가 조합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그 보셨죠? 리튬포어스에서 나왔던 라크나가 조합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포어스에서는 아마 차익을 보고 나왔던 그 잔금 중에 일부를 갖다가 중앙DNM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성락이라는 분, 보이시죠? 이성락이라는 분이 라크나가 조합의 이제 GP로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특이한 것이 정정 전에는 26년 6월 30일, 그러니까 뭐 요거 날짜로 하면은 23년 6월 30일에 납입을 하기로 했던 거를 23년 6월 22일로 무려 일주일이나 당겨서 납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기대 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스가 특이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중앙DNM은 이런 식으로 아레나 SK 글로벌과 통해서 그 다음에 광무 카나디어 바이오엠, 그 다음 뭐 리더스 기술 투자 등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리튬포어스에서 이탈을 한 라크나가 조합이 들어오면서 중앙DNM에 투자를 한다. 아, 그러면은 아, 리튬플러스 리튬 인사이트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을 본 세력들이 이제 자금을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우리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켜봤더니 자, 이게 키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조경수님이 64년 1월, 아까 똑같은 분이죠. 그런데 대신증권, 요거까지. 근데 어디에서 이분이 나오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디아크에서 나옵니다. 디아크 3월 31일자, 23년 3월 31일자. 그러니까 23년 1분기 보고서에서 이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 재직기간이 11개월이기 때문에 디아크에 먼저 이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리튬 플러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으로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아크에 있는 세력이 실제적으로 하이드로 리튬도 움직이는 세력이었다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 파라텍도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 제가 분석해드린 종목이잖아요. 그죠? 위에 다시 한 번만 올라가 봅시다. 디아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디아크, 익숙한 이름이죠. 지금 거래정지가 되어 있지만 카나리오 바이오엠과 디아크는 인적 분할로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 우회상장하게 진행이 된 그런 회사죠.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까 하이드로 리튬에, 그죠? 여기 하이드로 리튬에 김경준 씨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어디를 끌고 들어온다? GP클럽을 끌고 들어온다. 근데 이 GP클럽이 결국에는 하이드로 리튬에 투자했던 부분을 갖다가 다른 애들한테 다 넘겼어요. 어디? 이 아까 있었던 그 테라사이언스, 여기 지금 없네요. 테라사이언스 애들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 GP클럽은 어디로 투자를 했다? 요 뭐 그 다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T세미콘을 투자를 했다. AT세미콘에. 근데 AT세미콘이 어디다? 리더스 기술 투자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리더스 기술 투자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실제로 자금이 오고 한 건 없이 최대주주만 카나리오 바이오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리튬 A그룹, B그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리튬 A그룹이 하이드로 리튬, 뭐 리튬 포어스 고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B그룹이 상지칼륨이나 이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C그룹이 지에넌 에너지 뭐 이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 커넥션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새벽지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지금 복잡하지만 흐름은 이해가 되실 건데, 지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야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조경순 씨는 원래 디아크에 있었던 두월물산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거기가 하이드로리튬에 설계하는 큰 세력 중에 하나였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당연히 더 큰 세력은 알고 계시죠? 초록뱀이라고. 아, 그래서 아, 이 조경순 씨랑 그러면 사라진 게 김백산 씨가 이렇게 있잖아. 김백산 씨는 리튬포워스 대표이사였는데 갑자기 4개월 만에 해임을 했고, 4개월 만에 4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조경순 씨도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나갔다. 하이드로 리튬에서, 그죠? 그러면은 야, 조경순 씨는 어디 가고 김백산 씨는 또 어디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김백산 씨에 대해서는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여기서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차트 잠깐만 보러 가겠습니다. 드디어 매도 수익반을 한번 접근을 해볼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매크로 증시 현황 이상의 그 영상에서 맨날 올라드리면서 총 시황을 갖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도 수익반 이벤트로 지금 선착순 월 10만원으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이용하시는 반응이기 때문에 신용 설정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자금이 얼마가 되지든 간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월에 10만원만 내시면 되는 거니까 버티실 수 있는 분들,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단타클럽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단타클럽을 갖다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타사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타사처럼 매수 매도고 활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있는 걸 아시죠? 이 사이클처럼 투자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그래서 그 우량한 종목이 가는 시장이 있고 안 가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이 딱 안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버텨야 되는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클럽에 대해서 제가 가격대를 크게 받지 않고 이렇게 평생 12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10만원 방에서 빠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10만원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요거 두 가지 함께 이용하실 분들은 월에 평생 15만원으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가디언즈 매도클럽은 매도스윙이라고 보내주시고, 단타클럽은 단타클럽이라고 보내주시고, 포트폴리오 운영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아 이거 장난 아니죠, 그죠? 딱 오늘 그 영상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경순 씨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조경순 대표이사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주가가 흐름이 있었다가 최근에 대표이사가 다시 전웅씨로 바뀌는 그 시점까지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여기가 보시면 대략적으로 라그나카 조합이 3월달에 전환사채를 갖다가 전환을 하고 올라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랑 리튬포스랑은 동행관계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요 구간대에서 충분히 차익을 실현했을 거다. 그 다음에 내려가 버렸죠. 그럼 자금 여기서 이탈한 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까 전환사채 있는 거 다 했고, 이 아래에서 모아놨던 거 다 팔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기서 팔았던 그 자금 차익이 분명히 거기 중앙 DNM으로 간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전체적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5번 그 리튬포어스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세요. 그죠? 3월 달에 전환을 했어. 3월 달에 전환을 하고 전환 가격이 최고 4월 달에 4월 14일에 35,500원 했다. 아까 3월 30일인가 그때 전환이었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 정도의 차익을 보고 여기서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뭐 세만금 뭐 공시하고 뭐 난리 내고 뭐 해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어요? 중앙 DNM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이 여기에 또 모았던 것들, 이것도 전부 다 당연히 팔아먹었겠죠. 뭐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랑 뭐 지금 전환사채 차익하고 나왔던 주주의 뭐 주변 사람들, 뭐 술자리에서 만났던 사람들 다 해먹고 갔을 겁니다. 그럼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진짜 신기술이 있기를 바라야 되는 건데, 실제로 신기술이 있을까요? 뭐 의문이 되겠죠.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술이 상용화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매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자금 자체가 아까도 보셨지만 이만큼 모았다고 칩시다. 이만큼 모았다고 치면은 리튬 세력이 여기서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선택지가 그래서 여기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중앙 DNM에 여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최대 주주가 누구냐?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다음 영상에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켜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광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NKM도 있고 기타 등도 많아요. 많은데 이 광무가 어느 라인이라고? 조경숙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경숙이 지금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리튬 플러스, 리튬 포스 올리느니 차라리 이거 올리겠다. 가격 자체도 4,050원으로 되게 낮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감자를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통주식 수량도 엄청나게 낮을 거다. 뒤로 돌려보면은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떤 걸 사는 게 더 좋겠느냐? 이거를 사는 게 낫겠죠. 여기서 보면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게 출발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금은 이쪽으로 다 돌아서 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종목도 알아도 사지 않습니다. 가디언즈 멤버십 안정적인 종목으로 충분히 이런 것들보다 시간에 투자를 하면은 리스크 없이 안전 마진으로 가져가는 수익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라 사이언스 안 볼 수가 없죠. 테라 사이언스. 테라 사이언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세력이 이탈을 하고 어떤 세력이 다시 들어오면서부터 그 블루밍 홀딩스가 TDS 홀딩스랑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하이드로 리튬의 CB 전환사채를 갖다가 대용 납입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 폭락,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 폭락 부분은 여기를 갖다 함께 진행을 하려고 했던 세력들 중에 하나가 이탈을 하는 과정이 아니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분봉이 크게 만들어진 거고 다음날 거래량 조금 올라주면서 다시금 회복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뭐 서로 간에 딜을 했겠죠. 내가 전환사채 이 정도의 가격에 좀 높게 주는데 이거 바로 팔아도 니들이 전환해서 조금 있다가 팔아도 몇 배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니들이 좀 던져줘. 그러니까 응 알았어. 그러면 이 니들 테라사전에 있는 것들은 좀 니들이 싸게 해가지고 올려서 먹어.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던져주고 거래량 안 터지고 거래량 올리면서 천천히 해도 이렇게 받아서 올리는 모습. 여기 보시면 2,500원대가 지금 대략적으로 봐도 두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여기 던졌던 가격은 뭐 차이 손실은 그렇게 크게 없는 모습.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기 아래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으로 연락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워렌 버핏식의 안전 마진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운영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뭐 성별 이름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이 제가 상세하게 그냥 설명드릴 수 있는 문자만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절대 귀찮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백산 씨 어디 갔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김백산 씨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